발끝치기의 엄청난 효과, 선풍적인 인기. 발끝치기 건강법이 선풍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간단하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할 수 있는 데다 무엇보다 돈이 들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서도 의자에 앉아서도 가능하다. 발끝치기는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양발 뒤꿈치를 붙이고 발을 벌렸다가 모으며 툭툭 치는 것이다. 그냥 볼 때는 저게 무슨 운동이 될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기 쉽다. 발끝과 무릎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꾸준히만 하면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발끝치기의 이점이다. 발끝치기는 전혀 새로운 건강법도 아니다. 산악인들은 겨울철에 동상을 예방하려고 발끝을 서로 부딪히거나 손을 폈다 접었다를 반복해 열을 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 추세를 반영하여 TV 조선의학 토크쇼에 발끝치기 운동이 소개되었다. 발끝치기 운동을 1년 동안 꾸준히 한 덕에 시력이 올라갔다는 노인이 출연해 발끝치기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발끝치기 운동으로 당뇨병, 불면증, 뇌수술 후유증을 극복한 사람들이 출연해 효과를 입증했다. 또 체험단이 직접 출연해 발끝치기 운동을 해 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발끝치기를 한 지 5분 만에 전신에 열이 생기고 혈당 수치가 떨어졌으며 만성적인 척추 및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 등이 나타났다. 발끝치기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발끝치기는 발끝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자세로 발을 비롯한 하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하체의 부종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날씬한 허벅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발끝치기 자세를 앉아서 하기 불편하다면 누운 자세로도 발끝치기를 할 수 있다. 온몸에 힘을 풀고 편안하게 눕는다. 다리는 골반 너비만큼 굴린다. 앉아서 할 때와 마찬가지로 새끼발가락은 땅에, 엄지발가락은 살짝 부딪힐 정도로 빠르게 발끝을 움직인다. 50회에서 100회 반복한다. 발 다이어트 요가에서는 이외에도 발목 돌리기, 발끝 당기기, 발바닥 두드리기 등의 운동법이 있다. 발 요가를 하면 하이힐 등에 인해 뭉쳐있던 발 근육을 풀어주고 부기를 뺄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촉진해 발이 피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꾸준히 요가를 하면 발 변형을 막을 수 있고 평발 교정에도 좋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피론으로 검색 부탁드려요.